다음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기총회 송경협 회장 추대로 정석일 본인이 추대되었습니다. 1월 20일 송산의 역대 회장단 모임으로 송경현이 하나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역대 산악회 회장 7명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2월 26일 날 시산제 준비에 의한 동참회의를 집행부와 진행하였습니다. 3월 12일 송경현 시산제 및 척사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송산의 제9대 회장인 백창용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3월 14일 직접 김성기 회장님으로부터 명예회장님으로부터 송경의 자금을 인수인계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4월 14일 조경성 역대 초대 산학회장님과 김성호 산학회장 이병수 김종선 정석일 산공의 숙서님이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 회장님이신 석수경 회장님과 저와 조경성 회장님과 김성호 회장 네 사람이 1차 미팅을 회의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19일 날 조경성 회장님이야 또 일부 회원들이 만나서 어떻게하면 송경현이 하나가 될 것인가를 회의안을 제출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옆에 계신 우리 김중근 송경현 회장님과 제가 김성호 사무총장님과 셋이서 무려 15가지의 안을 가지고 합의사항을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8가지입니다. 18가지 안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자리에서 추대된 임으로 누구라도 이 일을 제론하지 않는다. 두 개의 조직 회장은 있지만 업무의 편리와 일체감을 주기 위하여 김성호 사무총장을 통합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 선임하여 총괄하게 한다는 것을 김중구 회장님과 제가 협의사항을 하였습니다. 회원사에 연락하는 통지사항은 사실 불편사항이라든가 혼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무총장인 김성호 총장이 한 사람 단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 기타 한 건에 최대한 무시하고 두 회장의 뜻이 하나 되는 원안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는 결정도 하였습니다. 화합하는 조건에 다른 화합, 불협화음이나 소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두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쪽 저쪽의 대표성 회장 추대는 그 인물에 묻고 따지지 않기로 하고 특정 인물의 솔림 현상이 없는 한 통합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라고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애경사가 있었을 때 총회장 정석일, 총회장 김중구 아주 정말 화려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로 해서 송경현 대표 회원, 대표사 일동으로 해서 화하는 한계로 보내기로 5월 12일로 결정하였습니다. 송경현의 업무 전달은 카톡 대신에 문자로 통합한다는 것도 협의하였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약 6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하자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가칭의 이름으로 1차 회의 소집을 하였습니다. 6월 21일 제2차 비상대책회의 소집은 각기 회장님들이 참석하셔서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하자는 뜻에서 오늘 7월 4일 총회까지 열자는 결의안을 받아서 오늘 총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간략하나마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